독서실을 끊어줬어요. 그런데 독서실을 가서 뭐 좀 사가지고 가서 좀 주려고 갔더니, 아유, 목사님 친구를 감동하고 있어.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오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게 답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냉담을 붙일 수 있는 파트너고. 너희 누구야? 누군데? 저 사람은 이유 안 되냐? 그렇지. 그렇죠. 네. 못 본 척하고 작전상 후퇴한. 작전상 후퇴를 딱 하고 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거 보고 10분, 딱 10분. 15분 지나면 안 돼. ADHD는 15분이 맥시멈이에요. 그 10분 정도 됐을 때 싹 들어가면 문을 열고, 아무리야, 그러면 애가 공부를 나름 하고 있을 때잖아. 그럴 때 엄마가 살려면 어때? 기분이 자존감 조금씩 대상하고. 내가 집안에서 공부를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모두 간식좀 해가지고 방탱이 뭐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응? 오렌지 주스도 비싼 거 해가지고 과일도 좀 쓸고 이랬는데 3분인데 눈치가 게임 하고 있는 눈치야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도로 닫아야 돼. 닫고 공부하는 눈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른들의 센스입니다.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애하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. 키고 공부하다가 게임 좀 쉬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이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. 그러니까 애가 돌아버려. 그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주거든요. 이런 센스입니다.